제92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청년 일자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꿈을 이루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나 책임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확장 실업률 24.2%, 통계 작성 이후에 최악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에 해당한다는 결과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알바까지 쪼개서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는 소위 메뚜기 알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마음껏 뛰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업들 규제를 개혁해서 풀어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일손이 필요해서라도 청년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노총 귀족노조들의 일자리 독식만 막아도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보다도 못하는 우리 창업지원 정책 뜯어 고치면 능력 있는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민생 현장을 챙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도 결국 인정을 했듯이 우리 경제의 추락이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은 5G 시대로 앞다퉈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5대 리스크, 5R의 발목 잡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민노총, 탈원전, 규제, 포퓰리즘 이 다섯 가지 리스크, 5R이 우리 경제를 폭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규제,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규제 혁신은커녕 오히려 규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규제로 제철 공장들의 조업까지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좋은 신기술을 개발해놓고도 규제 때문에 사업을 외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제 악화로 세수는 줄어 들고 있는데 선심 정책은 되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이거 다 누가 갚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20년, 30년 뒤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와 함께 고통 속에 이것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 부실을 심각하게 염려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빚내서 총선형 추경 쓰고 또 500조 슈퍼 예산 짤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 5R 다섯 가지 위기의 책임은 이 정권에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 위기 극복 불가능합니다. 우리 당은 2020 경제 대전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5대 리스크 해소와 경제 폭정 저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근본 틀을 바꿔야 하는 중장기 정책
당장 급한 정책을 나누어서 각각에 맞춰서 대응하는 다초점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우리 당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의 유체이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힘든 이유는 야당 때문이 아닙니다. 야당 말을 안 들어서 오히려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 정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공격, 야당 공격 골몰하는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화웨이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붙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기업들이 무역 제재나 보복을 당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가서는 또 기업 탈만할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설득하러 뛰어다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차량 공유 서비스, 제철소 조업 정지, 대우조선 합병 등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전체가 온통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U20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을 넘어 결승에 갔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의 동력은 원팀 정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후반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이 정권은 피아 식별조차 못하는 정말 소화병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경쟁 상대는 야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국들이 상대입니다.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뛰어야 하는 원팀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해서 힘을 합쳐보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아서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참모들의 자중과 책임 있는 국정운영 자세 엄중히 촉구하면서 대통령께서 이 비서진들 잘 지휘해서 경제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들 우리와 함께 하루속히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